이제 한의양의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한의양은 한의양은 왜요?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소녀라고 이렇게 책에서도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그 네. 라이브 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한의양의 톡톡 튀는 매력에 또 매료가 되어서 많은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아,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는 한이 이야기,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한이 이야기. 그렇죠.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 그림 본인이 사실은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본인이 폐쇄병동으로 끌려가고, 그 폐쇄병동에서 있는 경험하는 거를 본인이 또 그림으로 표현하고, 폐쇄병동 나온 이후에 또 저를 만나서 상담을 했을 때 보게 되는 저의 모습까지 한의양이 그림으로 그렸길래, 그거를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그럴 때 본인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조현병 환자로 바뀌어지는 그 상황을 한의양은 그림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응원한다. 특히 이 댓글 인상 깊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황상민식 심리학,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약 처방하며 진단하는 정신과 의사들의 악랄함에 치가 떨린다. 라고 이렇게 댓글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너무 심리학의 위대함에, 심리학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심리학은 150년 동안, 저같이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이 탐색하고, 또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연구한 연구자들이 150년의 심리학의 역사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쩌면 거의 없다고 할 없다고 볼수 정도의 있죠. 상황인데, 무슨 심리학의 위대함이야!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한의양의 근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던데요. 알아보니까 지금 한의양이 독립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왜 포기한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듣기로는 가족들이 만약에 네가 독립을 하게 되면 사단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정신병원을 보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하더군요. 네가 독립한다고 나가는 순간에, 너를 폐쇄병동에 다시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양은 그게 무서워서 본인이 독립을 못하겠다라고 또 황심소에 이 문자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 한의양의 독립을 좀 도우고자 구독자분들과 함께 우리 황심서 가족분들과 함께 젊은 독립 예술가의 탄생 그리고 성장, 독립을 이끌어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 올려볼까 합니다. 프로젝트를 한다고요? 어떤 네. 프로젝트요? 실제로 어떻게 그게 프로젝트를 하는 게 가능하죠?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이 통찰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눈동자, 그리고 조금 좁긴 하지만 많은 고민들을 짚고 있는 황 박사님의 이런 어깨, 이런 모습을 아름답고 다채로운 색깔로서 한의양이 이 아름다운 초상화로 표현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 사진을 보니까 저희 젊은 시절의 초상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유 선생님이 보기에 저 사진이 실물보다는 좀잘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요, 일단 유 선생님이 이 색채와, MC를 오래 하기가 싫은가 보네. 네, 아니, 그런 어쨌든 건 간에, 아니고, 아니, 아. 그림을 잘했다고 한의양을 칭찬을 해줘야죠. 무조건 뭐 실물 났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아니, 어쨌든 저 그림 잘 그렸다 이거네요. 네, 잘 근데 그렸죠. 저거하고 젊은 독립예술가의 탄생과 성장과 독립을 돕는 프로젝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황심소 구독자분들, 예. 가족분들이 만약에 황 박사님의 이런 초상화를 고 퀄리티로 파일로 프린트해서 프레임까지 가질 수 있는 이 파일을 만약에 받고 싶으시면은 아, 그럼 지금 마치. 굿즈
갑자기 쑥스러워지신 거예요, 너무 갑자기? 쑥스러워지는 너무 웃기네요. 그거 마치 북한에 김일성 김일성 초상화처럼. 초상화처럼 이거 프린트해가지고 집에 액자를 탁 하면서 아, 그래 내가 독립해야 되고 내 자신을 알아야 돼. 이 마음이 약할 때마다 사진 보면서 그래 황심소에서 황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해. 이런 하나의 그런 걸 리마인드 할 단서로서 수 있는 최상의 예상을 예술품 아닙니까? 그리고 한의양의 독립까지 도와주고. 뭐 예술품이라고 바라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자극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저 뭐, 인간의 저 부조를? 얼굴을 보나보시니 독립해서 살아야지 좀비처럼 살면 안 돼. 노예처럼 이 살아야 된다는 걸 강요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래 독립선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혼자 독립 만세 하고 나갔다가는 또총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이거를 그래 그냥 낙서를 하는 부족으로 것이 보면서 네. 나는 제대로 살아야 돼. 아니 그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일종의 약간 부적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 하실 수도 있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어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초상화나 아니면은 뭐 사진 뭐 어떤 이런 거 상대든 우리 상관없이 귀여운 우리 멍멍이 유 유를 우리 집에 있는 멍멍이 유 멍멍이 유라는 뜻이에요. 네. 혹시 아, 저 본인 살짝 오해했습니다. 어, 그러게 네. 깜짝 멍멍이 유 놀랐네. 아, 이렇게 이 복수를 또 사진을 하시네, 내가 이건. 네. 매일 같이 듣고 싶다. 네. 이런 구즈 이런 거를 또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오면 또 이렇게 그림 아름답게 거. 표현해 줄수 있다는 오, 거죠. 저거 하나 주문 받으려면 엄청 비싸겠네요. 그 가격은, 그리고 좀더 상세하게 어떻게 연락하는지는 우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마 2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 사진 같은 걸 의뢰할 보내주면 때요. 이렇게 사진을 딱 만들어주면 한 20만 원인데 그냥 저 황상민 사진을 그린 거를 받는 건 네. 3만 원이고 내가 내이 우리 귀여운 유 사진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내가 딱 해가지고 우리 집에 프레임을 해놔야지 이럴 때거좀 이름 좀 바꿉시다. 좀 자꾸 유가 뭐예요? 그럼 자꾸. 미라 그럴까요? 예, 그럽시다. 예, 그럽시다. 네 예. 아니 아, 귀여운 미 귀여운 미뭐 귀여운 미미 네, 미니 아, 합시다, 미니. 하나양 피카소 사진 이런 것도 다 이미 있는 사진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그 책에 있는 사진을 본인이 원하면 그거 다 3만 원으로 내기만 하면 파일을 다 받고 그거를 후원하니까 그 파일을 본인이 딱 받은 다음에 집에서 딱그 본인이 프레임을 해가지고 그럴 네. 수 있죠. 그리고 본인 이름을 아마 한의양이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사인까지 해주시는 거죠. 한의양이 본인을 위해서 이 사진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엄청 싸고 엄청 기념할 수 있고 의미도 좋죠. 젊은 독립 예술가를 여러분 후원해 줄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황심소 메일로 이 본인이 원하는 걸 보내줄 수도 있고 황심소의 전화번호에 문자로도 보내줄 수도 있고 입금 팍팍 시키면 한의양 후원 이래가지고 입금 시키면 그거를 모아서 우리가 한의양 월 300만 원 정도 목표로 달리세요. 그러면 박사님도 의사도 의사도 입원 못 시켜. 좋은 생각이에요. 한의양 이래가지고 본인이 월 300만 원을 벌게 되면 어떤 의사가 그렇죠. 실제로 그거 하는 거야? 그렇죠. 잠재된 네. 능력을 우리가 한번 잘 이끌어낼 수 발휘하는 거죠. 있지 그래서 않을까? 스스로 독립하는 인간 예술가로서 살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또 한의양이 그거를 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후원을 조금이나마 해주시면 힘을 어떨까요? 보태 주시면 참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뭐저 얼굴이라서 민망하긴 한데 네. 저 얼굴뿐만 아니라 한의양이 그 네.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에 그림 그것도 여러분들이 네. 아주 멋지게 고해상도로 프린트해가지고 여러분들 장식할 고해상도. 수 있고 기념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얼마라고요? 3만 원. 만원에서 제작 주문은 아마 20 정도로. 제작 주문하는 건 20만 원. 네. 그거는 그럼 제작 주문하면 본인이 보내주는 거를 그렇죠. 멍멍이 유든, 멍멍이 멍멍이 유. 미든, 네, 예, 다 된다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를 소개 올렸습니다.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왜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했냐면요. 네. 쿠사마 야유이라는 여성 예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도 사실은 정신병력으로 고생했다는 이런 그럼요. 병력을 많이 저분도요. 네. 젊은 시절에 조현병 그걸 했는데 저분이 조현병 약을 계속 먹었으면요. 지금과 같은 이 쿠사마 야오의 작품 세계가 완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분은 정신병, 세상이 모두 나를 정신병 환자로 불러도 나는 나만의 작품 세계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져가지고 지금 저분 저 호박 보이죠? 네. 저 호박 또 저분이 인형 만든 거 있거든요. 네. 호박 인형요. 조그만 거 실물도 아니고요. 네. 20만 개, 30만 개 이걸 했는데 그 호박 하나가요. 네. 이 몇백만 원에 팔려요. 조그만 거 내 주먹만한 호박 이거 이 수십만 개를 복제해가지고 전 세계를 파는데 이것도요 진짜 몇백만 원에 팔려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녀의 예술을 추앙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힘이 합쳐지면 한희양도 이런 독립예술가로 우뚝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한희양이 지금 그린 그림 이거는 3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3천만 원, 오! 3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마어마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젊은 독립예술가에 대한 후원 프로젝트 소개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우리 황심소 채널에 더 자세한 소개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